자, 고려대학교의 방문 경기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홈 경기가 되겠습니다. 김낙현, 김윤, 최성원, 박준영, 박정현 선수입니다. 권성진, 이민영, 이건희, 정지우, 박찬호 선수 시작되겠습니다. 2m가 넘는 두 거인의 대결. 일단은 고려대학교가 먼저 공을 가져옵니다. 고정이 돼 있군요. 아직도 공격에서는 박정현이 박찬호를 이겨내면서 자 이민영 돌려냈고 지금은 기회죠. 던져볼 만했습니다. 정지우의 석점. 오늘은 또 벤치에서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현, 권성진이 지금 타이밍을 완전히 뺏겼어요. 오늘 경희대학교 가드진들에 대한 활발한 교체에 대한 움직임이 보일 것 같습니다. 최성원의 정지우의 빠른 드리블. 지금 권성진 자리에 권혁준이 투입됐군요. 그리고 이건희의 점퍼가 외곽 석점이 인정되네요. 박찬호는 지금 어떻게든 박정현을 조금이라도 끌어내려는 움직임이에요. 다시 한번 이건희의 석점이 들어갑니다. 오늘 또 김낙현과 매치업을 시켜놨습니다. 아, 다시 한번 턴오버. 정지우의 빠른 발을 이용한 역습이 권혁준에게 이어졌고 권혁준의 레이업 득점. 파울 관리가 중요한데 이건희 선수가 항상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최성원의 빠른 돌파. 미드 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 다시 반대편에서 정지우 흔들어 놓고 외곽 박찬호가 2포인트 시도합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골 밑에서 이민영 높이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돌아 들어가는 정지우가 권혁준에게, 권혁준의 슈팅이 카운트 되지 않고 그대로. 자, 다시 10분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정지우 다시 연결되던 공을 김낙현이 끌어내면서 가로채기에 이은 역습. 이걸 또 블락해내네요. 다시 공 넘어왔습니다. 숫자 싸움에서 유리한 상황. 측면에서 이민영의 뱅크샷이 들어갑니다. 경희대학교 조금 전 장면인데요. 이걸 블락에 성공을 해 손가락 끝에 걸렸는데요. 이용기 선수도 이제 장신의 포워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입생입니다. 아, 여기서 석점이 또 터집니다. 아, 이걸 차단하네요. 김진영이 차단합니다. 오늘 가로채기 너무 많이 내주고 있어요. 김진영이 장태빈을 거쳐서 다시 박정현에게 스크린 걸어놓고 움직입니다. 자, 이 외곽 석점이 인정이 됩니다. 최재화입니다. 미드에서 다시 연결될 볼 이용기의 골밑슛 득점. 지금 배경환 코치가 박준영 선수를 벤치 옆에 좀 다독이는 상황. 최재화의 석점이 또 폭발합니다. 들어갑니다. 자, 그대로 시간이 흐르죠. 네,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속도를 올려봅니다만. 아, 여기서 김윤의 가로채기. 턴오버입니다. 턴오버 그대로 김윤이 올라가면서 득점까지. 김낙현, 자, 바른 타이밍 석점. 오늘 석점이 조금 적었습니다만 이민영의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자, 지금 다시 한번 턴오버. 권혁준, 정지우, 권혁준의 가로채기에 이은 정지우의 석점. 자, 이번 시즌 석점에서 35%가 있던 김낙현의 어시스트가 나와 탑을 맞추게 된 이용기. 아, 이용기의 빠른 타이밍의 석점 들어갑니다. 연속 석점포. 박정현의 리바운드. 다시 전방으로 빠른 속도 최성원. 그리고 좋은 어시스트네요. 최재화가 빠른 속도로 옆에 이용기가 있습니다. 이용기 그대로 올라가면서 득점. 박준영에게 건네주면서 그대로 올라갈 때. 자, 지금 득점 인정 반칙이군요. 김낙현, 김낙현의 돌파 리버스 레이업. 아, 이게 어시스트였군요. 자, 신입생 김준환도 지금 106득점. 루키 시즌 치고는 나쁘지 않은 기록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본인의 득점 기록 행진을 이어갑니다. 두 개가 모두 들어가면서 최다 점수차 10점 차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볼 투입, 좋은 움직임. 하지만 마무리가 안 되네요. 샷클락 7초. 돌아 나온 김준환. 김준환의 석점이 들어가네요. 들어가지 않았고 최재화가 넘어오면서. 아, 빈 공간 잘 봤어요. 그대로 드라이브인이 들어갑니다. 김낙현에게. 자, 미드에서 박정현 그대로 박찬호를 이겨냈고 득점 인정 반칙. 9%, 69.23%군요. 나쁘지 않은 기록을 갖고 있는 박정현의 바스켓 굿이 있었고. 아, 여기서 최재화가 몸을 날리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크게 한번 움직였던 과정에서 김준환의 가로채기. 그리고 빠른 속공 김준환 득점. 자, 지금 투어투픽이 안 먹혔어요. 아, 그렇죠.
픽플레이가 얼키니까 패턴이 읽혔고 최재화의 역습! 김준환과 최재화의 연속! 김낙현이 샷클락 시간을 한번 봤군요. 직접 던진 서점. 아 오늘도 3개의 시도에서 3개의 성공 김낙현. 자 직접 돌파 선택. 이번 레이업이 들어갑니다. 몸을 던진 권혁준의 득점. 자 직접 돌파 최성원. 김낙현 뱅크에서 서점 들어갑니다. 김낙현은 석점 4개째를 기록한 상황. 40.6초를 남기고 정현이 없는 상황에서 박찬호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35초 이민영이 던진 점퍼가 일단 들어갑니다. 혼동이 있습니다. 61-55 잘 뽑아냈군요. 김낙현이 이런 걸 실수할 리가 없습니다. 샷클락은 충분한데 본인들에게 여유 시간이 없죠. 이용기 이건희가 잘 건네받았고 골 밑에서 침착하게 득점. 2.7초 그대로 이민영이 흘려보내면서 오늘 그거는 65-57 8점 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